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회의적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기본소득에 이어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으며 이재명 지사와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해 생겨난 공포 수요를 지적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기본주택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해 공포 수요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투기 수요입니다.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공포 수요입니다. 이 투기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투기로 인한 이익이 없게 하면 되는 거죠.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생주택과 같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기본 30년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 영역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늘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정책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가 주심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또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답은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만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현우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 공공사업자와 비축 리즈로 공급 확대, 입주자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 지역 공급 등의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 모델을 제안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의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한 발표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주택 정책 추진과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